아, 얘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씨. 아, 예, 4반 담임인데요. 그 3월 모의고사 성적표 하나가 누락됐네요. 그래요? 제가 몇번 확인하고 드린 거긴 한데,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끊지 마세요. 아, 예, 좀 빨리 좀 확인해 주세요. 뭐야? 충전인가? 정전에 비까지 호러가 따로 없네. 호러가 따로 없어. 유신 사바, 유신 사바, 오테부다사이. 유신 사바, 유신 사바, 오테부다사이. 유신 사바, 유신 사바, 오테부다사이. 유신 사바, 유신 사바. 올 때부터 사이 분신 사바 분신 사바 분신 사바 올 때부터 사이 분신 사바 분신 사바 올 때부터 사이 분신 사바 분신 사바 올 때부터 사이 지금 여기에 계시나요? 계시다면 대답해 주세요.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슈퍼킹카오 베이비TV의 소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보성남고 3학년 4반의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네, 저희 학교의 전교 1등이죠. 윤지혁 학생, 인사 좀 해봐. 거죠. 네, 다음 우리 반의 핵인싸 두 명, 하루토와 김준규. 여보! 안녕. 네, 그리고 어이! 지훈남. 어? 유튜브 찍고 있어? 오케이. 네, 그리고 다음 우리 반의 마이클 조던, 박정우. 네, 야, 슛 한번 보여줘, 슛 한번. 호우, 야, 좋다. 야, 이제 다음. 다음은 이제 우리 반의 이제 조각상 두 명, 요시노리와 이제 또 뒤에 있는 아사히. 인사 좀 해봐, 아사히. 오케이. 여기 또 들어오네. 야, 현석아.
브이로그 찍고 있어 지금. 브이로그? 어. 안녕하세요. 우리 반에 또 꼬꼬마 두 명, 현석과 마시호. 아 꼬꼬마. 그리고 옆에 있는 미래 K-pop 스타 방예람까지. 예. Yeah. 여기까지 우리 반이었고요. 네. 그럼 지금까지 슈퍼 키카 베이비 TV의 브이로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이빠이. 근데 담임쌤은 괜찮은 건가? 아 그러게 어쩌다 그렇게 되신 거지? 아 거긴 넘어질 만한 데가 아닌데 누가 밀었겠지 에이 설마 절대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마라 괜히 뭐 담임이 자리 비워서 그렇다느니 그런 소리 듣기 싫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래 고생하고 그러니 나 혼자 여기 남겨져 있어 남겨져 있어 내 데모의 장난친 사람 누구냐? 나와라 데모? 그거 너 월말 평가에 낸다는 거? 어 이상한 노이즈가 꼈어 야 너네지 야 우린 데모가 뭔지도 모르는데 뭔 소리야 그럼 어젯밤까지 멀쩡하던 게 왜 이러는데 이런 장난칠 사람 너네밖에 더 있어? 야 박예담 네가 연습생이면 다냐? 왜 생사람 잡고 신경질이야 야 뭔데 난리야 들어봐 드러나 보게 얘들아 잠깐만 방금 담임 선생님이랑 통화했는데 불임 정도 예방하셔야 된대 헐 그럼 임시 담임 오는 거야? 아니 그러기엔 기간이 애매해서 그냥 내가 더 신경 쓰기로 했어 호호 그럼 당분간 담임 없는 거네? 근데 어쩌다 그러신 거래? 몰라 기억 안 나신대 회면 끝났음 가도 되지? 어 아 이 동수 귀찮은데 가자 노래방에 왜 이렇게 춥냐? 무슨 냉동창고가 따로 없어? 야 원진아 김나지? 하지마 네 입냄새나 새끼야 아 쌤 다쳤댔지? 그럼 자습인가? 어 자스! 4번? 4번이요? 스톱! 왜요? 너였구나? 맨날 한 개씩 더 챙겨가는 놈이 이놈의 자식이 아, 저 아니에요 아. 3학년 4반 정원 20명 너는 지금 21개 이래도 하냐? 우리 반 21명 맞는데 내려놓고 다음부터 제대로 챙겨가 네 숨는 거 볼까? 뭐야 뭐해 안 가고 같이 들어줘? 아니 괜찮아 야야 같이 가자니까 와 오늘 급식 컨셉 죽인다 어 아주 이거 완전 제사밥이네 야 지나가던 귀신이 그 소리 듣고 찾아오겠다 여기가 제사판 맛집인가요? 야, 뭐라고 해, 어? 어차피 내가 이겨. 뭐? 우와. 자, 이번에는 이 동그랑땡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Let's get it! 야, 지금 조회수 좀 늘었냐? 비슷하지 뭐. 조회수 10 넘은 걸 본 적이 없어. 어?
우리 자기네? 야. 저 노력으로 공부를 하면 윤재욱은 그냥 지킬 텐데. 아까부터 왜? 노이즈가 어디에 낀 건지 찾으려면 트랙마다 다 따로 들어봐야 되거든. 그래야 어떤 노이즈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에이씨, 이래서 언제 찾냐. 고생이네. 많이들 먹었어? 응, 잘 가. 잘 가. 아니, 이건 아예 손도 안 댔네, 아깝게. 아휴. 야, 나 공 좀. 야, 나 또 가위 눌렸어. 니네 반에서 자면 꼭 그렇더라. 또? 야, 내 가위 안 눌리는 방법 알려줘? 설마 가위바위보 하면 주먹이 가위를 이기니까 주먹을 쥐고 자면 가위를 안 눌릴 수 있다 이딴 쌉소리 할 건 아니지? 어떻게 알았지? 맞아? 맞아. 야, 정우야, 간만에 축구 콜? 아, 축구 안 한 지 오래됐는데. 할래? 골! 골! 어, 축구라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면. 야, 윤재혁! 어디 가? 나 없어도 되잖아. 이미 11명이라. 11명? 진짜네. 언제 샜대? 괜히 1등이 아니야. 저기 얘들아? 정말 미안하지만 너네는 갈 수 없어. 우리 숫자를 맞춰야 되거든. 11. 예? 맨? 하면 좋다니까? 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야 돼! 가자! 가자! 누구야, 그러나. 자기 축구라고. 선물. Thank you. 다음엔 연습 좀 더 하고 덤벼라. 귀여운 놈들. 나 진짜 오늘부터 밥 먹고 축구만 한다. 아, 이게 뭔 개망신이냐고. 우리가 한 명도 많아서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뭐야? 한 명도 많았다고? 니네 12명에서 뛰었냐? 아, 완전 사기네 이거. 뭔 소리야. 우리가 11명에서 뛰었는데 너네가 10명에서 뛰었잖아. 야, 아닌데? 우리 11명 맞춰서 뛰었어. 아, 야, 얘네 10명에서 뛰었지? 야, 조용히 좀 해. 진 것도 쪽팔린데. 우리가 한 명이 더 많긴 했어. 쪽팔린 건 아니야. 야, 서정아, 아까 축구하다가 중간에 빠진 사람 있었냐? 뭔 소리야. 야, 축구 실현 아사히까지 전반 후반 다 뛰었는데. 근데 왜 우리가 10명이야? 분명히 11명이었는데. 이건 잘못됐어? 아니, 옆반 애들이 우리 보고 10명이 뛰었대잖아. 뭐래. 야, 걔네가 잘못했겠지. 자. 헐! 뭐야? 왜? 내 우유! 내 우유가 없어. 우유? 어, 다 있는데 남아 없잖아. 야, 우유 하나 안 먹는다고 뭔 일 나냐? 아니, 나 손전 바지 열려있단 말이야. 내일 마셔줘야 되는데. 야, 김준규, 내 거 왜 안 가져왔어? 응? 나 20개 맞게 가져왔는데. 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반 21명이잖아. 그치, 우리 반 21명 맞지. 근데 아까 쌤이 20명이라고 했어.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뭐지? 맞잖아, 21명. 야, 출석부에 21명이면 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헷갈린 거겠지. 근데 진짜 20명인 거면? 소리 하는 거야. 야, 야, 현서아. 야,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신서. 강사, 강사. 이게 뭐지? 열애받아 왜 이렇게 춥냐? 무슨 냉동창고가 따로 없어. 아유, 이건 아예 손도 안 댔네. 아깝게. 절대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마라. 공식적으로 우리 반은 20명이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왜? 왜 우리 반에 21명 있는 건데? 나도 잘은 몰라. 의문에 누군가가 끼어있는 거겠지. 우리 그리고 우리 담임 선생님 눈에만 보이는. 그럼 귀신이라도 있다는 거야? 야! 뭔 그런 소리를 해! 분신사바 때문이야. 귀신이 여기 있다고 얘기했었잖아. 여기 있는 사람 21명. 근데 아까 축구할 때 한 명이 안 보였다고 했어. 그렇다면 그 의문 한 명이 축구를 같이 했다는 거니까 축구 안 했던 애들은 제외. 이 중에 있어. 우리 반이 아닌 의문의 누군가. 그게 귀신이라면 귀신인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2011년. 아!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게?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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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좀 꺼! 뭔 소리야? 좀 먹었어, 어? 야, 주작 아니야? 야, 주작이면 방해단 표정이 저렇겠냐? 야, 그럼 저 목소리 뭔데? 아, 귀신 목소리겠지. 진짜 우리 반에 귀신이 있다고? 설마. 기회를 줄게. 우리 반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그게 귀신이라면 더더욱 지금 교실에 나가줘.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낼 수밖에 없어. 야, 담임쌤한테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 이번에 계신데 괜히 신경 쓰이실 거야. 그렇다고 다른 반이나 다른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시끄러워질 거고. 일단은 우리끼리 찾아보는 걸로 해. 만약 찾으면 어떡할 건데? 그게 누가 됐든 더 이상 이 교실에 있어서는 안 돼. 당연히 내쫓아야지. 걸리기만 해. 어?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야, 박종우. 너 뒤에! 왜? 야, 뭐하냐? 왜? 장난이야? 야, 맞췄지? 맞췄지? 짠 장난을 쳐! 맨날 센 척 하더니 박종우 완전 겁쟁인데? 응? 어디가?
담이 제모 어떻게 했어? 아 몰라. 수렴 끼쳐가지고 담무가 손도 못 대겠다. 아 생각할수록 억울하네. 야 분신사만 너랑 나랑 같이 했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냐? 아니 너 끝내는 주문 아니하고 그냥 일어났잖아.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그걸 진작에 말해줬어야지. 미안. 왜 최은석? 응? 넌 그런 거 어떻게 다 알아? 좋아하거든 귀신 얘기. 무섭긴 한데 뭐랄까 그 막 쭈뼛쭈뼛 쓰는 그 느낌이 너무 재밌어. 잘 가야겠다. 갑자기? 응. 나 열심히 자잖아. 이 진짜 기꺼. 잘 가. 잘 걸어? 아, 어디까지 걸는 거야? 나 안 크던데. 근데 진짜 우리 중에 귀신이 있긴 할까? 알아내 봐야지. 나한테 다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벌써 1단계는 썼지? 너네 귀신이 팥 무서워한단 말 들어봤을 거야. 그 말은 지금 이걸 같이 먹고 있는 우리 중에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지. 오! 이거 좋은데? 맞잖아. 아무튼 기대해. 내일부터 본격적인 귀신색 주작전에 들어갈 거니까. 아우 잘 먹네. 우리 루트는 절대 아니겠다. 많이 먹어, 더 먹어. 옳지, 옳지. 애들은 아직도 귀신 갖고 난리야? 어, 무서워하는 건지 재밌어하는 건지. 곧 있으면 중간고사인데 할 일도 없다. 넌 안 무서워? 중간고사도 없어. 난. 커피 많이 마시지 마. 안 좋아. 국화차야. 머리가 맑아진대. 고마워. 잘 마실게. 별탈 없이 잘만 해주면 복귀하는 대로 교사 추천서 써줄 수도 있어. 교사 추천서요? 또 유학 준비한다며. 필요할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만큼 잘하란 뜻이야. 응? 반장 믿는다. 야, 김준규. 응? 어디 가? 우리 자기랑 굿나잇통가 하당. 그놈의 자기는. 아, 빨리 와. 네롱. 야. 아, 뭐야? 아. 야, 나 지훈이야, 지훈이. 아우. 아우, 진짜 씨. 뽀뽀신데.
아, 무서워서 못 자겠네. 나 노래 좀 틀어놔도 돼? 응, 틀어. 아, 내 귀신 노래 좋아하잖아. 오케이, 통과. 전 체험 측정 있겠습니다. 뭐야? 귀신이면 차가울 거 아니야. 이거 하나로 손쉽게 알아낼 수 있어. 왜? 저기 싫은 이유라도 있어? 그런 게 있겠냐? 정상이네. 통과. 아, 잠시 체험 측정 있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만해. 아, 야, 잠깐만. 칠 것도 없는데. 봐봐. 어, 해봐, 해봐. 이게 사라진다? 응. 아, 여기 있네. 아니야, 괜찮아. 뭐 중요한 것도 없는데 뭐. 아유, 그래? 이 새끼들 다림새 없다고 개판이네, 개판. 오빠 앉아. 이거 설치하고 일어나. 조용히들 다 보고 있어. 네. 네. 아, 근데 이 반은 기운이 안 좋아, 기운이. 아우. 먼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들에 의해 운영되는 기업에서 어느 날 로봇 하나가 인간의 감정을 가진 불량품 모델이었다는 게 밝혀집니다. 기업의 규정상 업무에 필요 없는, 즉 감정을 가진 불량품 모델은 즉시 폐기 처분하는 게 원칙이었죠.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너는 그런 것까지 말하고 가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박종호 저 새끼 좀 봐. 아, 진짜 하지 마라. 야, 장난감 나와서 해. 공부하는 사람 방해하지 말고. 야, 알았어. 야, 근데 이게 뭐라고 정색까지 하냐? 그거 어쩌고 장난친 건데. 넌 지금 이 상황이 재밌냐? 뭘? 누가 귀신인지 빨리 찾아내도 모자란 마당에 지금 계속 자꾸 장난만 치고 있잖아. 야, 그럼 귀신 같은 게 있다는 걸 나보고 진짜 믿으란 거야? 맞아! 솔직히 나도 안 믿겨.
자꾸 우리 반이 20명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그럼 대체 누가 귀신이라는 건데? 야, 요시 아니야? 아까 펜을 막 없애버리더라고. 보통 사람은 그런 거 못하지 않아? 맞아. 응. 야, 그거 마술이고. 그럼 하루토는? 얼굴 하얘가지고 완전 귀신 비주얼이지 않아? 나? 아, 하루토는 아니야. 팝피스큘러가 무슨 귀신이야. 그럼 누군데? 기다려봐. 한 번에 알아낼 방법이 있어. 이건 진짜 나중에 쓰려고 했는데. 미술실 문이 열렸길래 잠깐 들어가. 저건 또 뭐야? 아사? 아사히! 야! 너 뭐야? 저딴 거 왜 그린 건데? 어? 저것도 니 짓이야? 설마 이거. 야, 그래서 아까 미술실에서 주물거린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저기에 조지를 내린 거야? 그래서 저것도? 그러고 보니까 아까 아사히 손. 아, 야, 잠깐만. 엄청 찼어. 체온이 32도 나오길래 이상하나 했는데. 말이야 사이, 너가 귀신이야? 말이야 사이, 너가 귀신이야? 대답해! 진짜 네가 귀신이냐고. 십자가인데? 귀신이 십자가를 할 수가 있나? 못하지. 이거만 설명해 줘. 그럼 이건 뭔데? 교실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기들을 지옥으로 보내버리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소서. 우리 반에 왜 기도 중이었어? 근데 그 보답이 이건가? 어때? 지금도 차가워? 이런 건 수전 냉증이라는 거야. 귀신이 아니라. 야! 갑자기 수전 냉증이라고? 어쨌든 그럼 아사인 아닌 거네? 야야, 이제 대박 신 나온다. 하루토, 무섭다고 울면 안 돼. 내가? 뭐, 나한테 안기는 거 정도는 내가 허락해줄게. 누나 울지 마. 왜? 어디 갔다? 미술실. 아사히한테. 왜? 아까 의심해서 미안하다 했지 뭐. 근데 아까 진짜 이상하긴 했어.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아사히부터 의심했을걸? 맞아.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지는 느낌이긴 했지. 암튼
여우 창문으로 봤을 때 까마귀가 달려들었다는 건 우리 반 진짜 뭐가 있긴 하다는 거야. 아, 아직도 아까 생각만 소름 끼쳐. 아, 아쉽다. 야, 그런 거 찍어서 올렸으면 조회수 대박 났을 텐. 네? 어, 뭐야? 왜? 어, 아니야. 나 좀 나갔다 올게. 야, 이 밤에 어디 간다 그래? 쟤 무슨 피도 안 나. 안 난다. 아, 뭐야? 아, 진짜. 이건 실수고. 이건 실수고. 야, 어떡하냐, 이거? 실수입니다. 어디가? 그냥 잠깐. 와. 야.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희한해. 좋아, 뭔? 해야겠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 킹카 베이비 TV 소정원입니다. 네, 오늘은 귀신이 나온다고 알려진 교실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Let's get it! 한 번, 어?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창문 좀 보려고요. 아까 뭐가 부딪혔나 봐요. 네, 까마귀요. 아, 일단 수습은 해놨는데 내일 학교에 얘기해서 창문 교체해 드릴게요. 뭐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바로 귀신이 나온다는 교실입니다. 방금 오싹 주무님께서 귀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마침 제가 또 고민을 하다가 찾아봤는데 이 귀신 탐식이라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귀신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어? 바로 뭐 잡혔어요. 이건가? 와, 대박!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와, 진짜 대박! 와, 진짜 귀신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 뭐야? 어디 갔어? 진짜 깜짝이야. 다른 놈들이야. 원래 점수가 이렇다 쳐도. 윤주영이 넌 이러면 안 되지. 에이. 얼굴은 왜 그 모양이냐? 까칠해가지고. 아닙니다. 성적 관리 기본은 컨디션 조절이야. 좀 있으면 중간고사인데.
이런 페이스면 힘들다 너. 네. 가봐. 루시야, 어, 왜? 부탁이 있어. 내가 안녕하세요. 어? 루토 학생 좋은 아침이에요. 저 우리 루토 인사성도 밝아. 아, 박정우! 아, 미안. 근데 뭐 하는 거야? 귀신이 속은 무서운데잖아. 내 쪽을 절대 못 오게 보호막 만들어 놓으려. 그래? 그거 진짜 효과 있냐? 당연하지. 그럼 그 소금 혹시 남냐? 왜? 아니, 뭐 남으면 저기 뭐 내 자리도 뭐 살짝 뿌려주던가. 아, 무서워서 그런 건 아니야. 그냥 신경 쓰지 마. 너 하는 거 봐서. 야 수정아, 이게 뭐냐? 그게 뭐? 구독자 200명? 구독자 200명? 200명? 응. 아니 뭐 너네 얼굴 깐 것도 아니고 뭐 우리 중 한 명이 귀신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빈교실에서 찐 건데 그게 뭐 잘못했어? 경고하는데 문제 만드지 마. 야, 네가 뭔데 명령질이야? 뭐? 네가 반장이면 반장이지 왜 내 개인 방송까지 창문질이냐고. 에이, 왜 그래? 싸워도 좀 마. 조심해라 너. 그래, 아무튼 이게 다 귀신 때문이야. 어디 있는 거냐? 귀신 나와라. 저기 있잖아. 뭐가? 귀신이? 어. 저기 어디? 하루토. 하루토가 귀신이라고? 몇 번의 말 하루토 아니라니까? 그래, 아까 수현 씨랑 인사하고 그랬어. 루토가 귀신이면 어떻게 수현 아저씨가 보시겠냐? 아까 전에. 뭐? 왜 갑자기 일본어야? 너네 바보 아니니? 야! 할머니가 특별히 신경 쓰셨대. 언제부터 그런 거야? 3월. 기숙사에 살기 시작하고부터네. 그래도 지금까진 참여만 했는데 점점 더 심해졌어. 아무튼 고맙다. 우리 할머니가 무당이랑 얘기는 안 해. 비밀 지킬게. 오늘 밤은 잘 자라. 이제 와? 어. 잠깐만. 이번에 뭐 해준 차인데? 숙면을 도와주는 차. 너 요새 잠 못 자는 것 같길래. 고맙다.
어, 어디 가? 아, 잠깐 화장실. 먼저 자. 빨리 와.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쭉. 그거는 됐다 널 사랑했다. 어디가? 벌 걸려고. 우리도 또 착해 착해 착해. 계시다면 대답해 주세요. 여시야. 용하더라, 그 부적. 그래서 말인데 우리 반 교실에도 붙이면 어때? 그럼 이 난장판도 빨리 정리될 테니까. 이따 봐.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내가 바보 같아 보이겠지. Yeah. 야, 그건 또 뭐냐? 우리 자기 100일 선물. 이따 학교 끝나고 주려고. 귀엽네. 그치? 야, 근데 그 니네 자기란 사람 실제로 존재하긴 해? 아, 왜 또 시비야? 아니, 한 번도 안 보여주니까 그렇지. 야, 네 여친도 귀신 아니야? 아휴, 놀려라 놀려. 부러워서 그런 거 다 알거든. 뭐 하게? 녹음. 조용히 해라. 100일 축하합니다. 100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기와 준규. 100일 축하합니다. 아, 뭐래?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킹카 베이비TV의 소정환입니다. 오늘은 귀신이 나온다는 교실로 한번 왔는데요. 과연 한낮에도 귀신이 나올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귀신이 나올 것 같은데? 뭔가... 아, 나와야 되는데. 아, 오늘은... 귀신이 결석했나 보네요. 아,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확실하게 보여줄 만한 게 필요해.
별명으로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이자 작곡가죠. 베토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죠? 이 선생님. 아유, 미안해요, 수업 시간에.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아, 그 밖에 잠깐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선생님 차에 어떤 놈이 테러를 해놨네. 네? 아, 어떤 미친 새끼가! 얘들아, 잠깐 자습하고 있어? 그, 나 자습들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뭘 본 거야? 여기 선생님들 다 이상해. 아. 저거 건드린 사람 뭐지? 너도 봤지? 진짜? 뭐? 야, 안 멈추냐? 진짜 너가 멈춰. 안 가냐? 먼저 간다. 자습하고 있어. 멈췄다. 이제 멈췄어? 아무래도 귀신이 장난친 것 같지. 이러다 우리한테도 해코지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너넨 안 건드릴 거야. 그걸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지. 바람 때문 아닌 것 같은데? 아이, 잠자던 귀신이 갑자기 폭주하고 있어. 왜일까? 그러게, 좀 무서운데. 다친 사람 없지? 어. 밟지 않게 조심해. 아, 내가 이따 했잖아, 내가. 너무 무서워. 뭐야? 내 인형! 내 인형 어디 갔어? 뭐야 이건 또! 뭐야 오늘 진짜 왜 저래! 진짜. 내 인형! 내 인형 어디 있는 거야? 아, 진짜. 아.
되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기와 주유. 되게 축하합니다. 되게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기와 주유. 하지마! 하지 말라고 제발! 지훈아. 왜? 같이 자자. 무서워. 싫어. 아이씨. 근데 아까 뭘까? 진짜 귀신이 있긴 있나 봐. 그러게. 아까 진짜 이상하긴 했어. 야, 그나저나 네 여친 100일 선물 어떡하냐? 다 망가졌어. 애교로 때워야지 뭐. 아, 연습한 거 있는데 보여줄까? 하지 마라. 밀어버린다. 알겠어. 잔다. 야, 올라가서 자. 올라가서 자, 좁아. 올라가서 자라고. 앉아? 사진 정리 좀 하고 자게. 그럼 먼저 잘게. 잘 자. 내가 경고했지. 뭘? 아, 유튜브. 야, 혹시 알아? 내 덕에 유명한 퇴마사가 찾아와서 우리 반 귀신을 쫓아줄지. 이러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알기라도 하면. 그러면? 그럼 왜 안 되는데? 어? 처음부터 궁금했어. 넌 대체 왜 이게 생각할까봐 예민하게 구는 거야? 어? 아, 애초에! 애초에 네가 주변에 알렸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자꾸 들키면 안 된다. 우리끼리 해결하자. 그래서 지금 이 시경까지 온 거라고. 야, 혹시 너 우리한테 숨기고 있는 비밀이라도 있냐? 뭐지? 분위기 왜 이래? 야, 도영아, 반장들 다 뭐 이래? 너 이따 얘기해. 출석부 앞면 7번 날에, 그리고 교실 뒷문에 붙여. 엄청 강한 부족이라 절대 못 버틸거래. 아무래도 이거 반장한테 말해야겠지. 잠깐만,
나한테 시간을 좀... 좀... 도영, 맨날 니만 잘났지? 한번 당해봐. 겁먹고 난리치는 모습 여기저기 다 풀릴 테니까. 카드? 얘가 타로 진짜 잘 보거든? 나랑 내 여친 궁합도 많이 받았어. 야, 입만 열면 여자친구 얘기냐. 아, 그냥 요새 밤 분위기도 안 좋아서 간만에 보려고. 나랑 김중현 했어. 지금 박종환 한주. 겁이 많은 영혼이네. 야, 맞아 맞아. 그럼 나도 맞추겠다. 그리고 뭐야? 뭔데?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어? 보이지? 이 카이들 어떤 위험들이 너를 괴롭힐 거래. 뭐야, 나 안 해. 야야, 내 뭐 걸러 들어. 야, 그럼 다음 소정한? 야, 아침부터 왜 그러냐? 기운은 없이. 신경 쓰지 마라. 몰라. 그럼 나 할래. 어? 해. 궁금한 게 뭐야? 내 미래? 그러면 너가 원하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세 장 뽑아봐. 얘기죠. 빨리 들어가. 안녕하세요. 아이고, 얘들아, 모의고사가 얼마나? 이건 사람의 점괘가 아닌데. 자, 말했다시피 우리 반은 공포체험 부스를 맡기로 했어. 아, 맨날 개그맨이야? 뭔 소리야? 아, 왜 하필 공포체험 부스야? 우연이라기엔 너무 절묘한데? 그러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자체가 공포체험 아니냐? 제발이. 그치? 예. 어떻게 꾸미면 좋을지 다들 의견 좀 내줘. 우리 반 귀신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 죽은진 몰라도 아주 잘할 것 같은데. 게임처럼 하는 건 어때? 하나씩 미션 같은 것도 해결해가면서. 오, 야, 그거 좋다.
야, 공포 게임에 그런 거 많잖아. 야, 완전 재밌겠다. 분장은 어떻게 하지? 야, 나 도시오 할래. 나 에나벨 할래, 에나벨. 그럼 나 슈렉. 생각이 안 나. 알겠어. 나 데리고 살래. 다 나갔어! 오케이, 시작해볼까? 맞아? 맞아? 아니야?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지? 아니, 이거 어떻게 해? 예. 이리야! 어딨어? 야야야, 거기 위험해 위험해. 준비야. 여기 의자 의자. 어? 야, 여기 정순 씨? 어, 된다 된다. 네, 아버지. 이메일 확인해라. 뉴욕대 모집 요강 보냈다. 네, 이따 확인할게요. 이따가? 지금 뭐 하는데? 오늘 학교 축제거든요. 뭐라고? 고3이 지금 뭘 해? 그게... 아, 제가 반장이라 빠질 수가 없어서요. 내가 너 반장시킨 건 생기부 때문이야. 1등을 못하니까 어떻게든 가산점이라도 받아오라고. 근데 진짜로 그딴 데 나가면서 반장 행세를 하고 있어? 죽어라, 공부해도 모자랄 시간에. 죄송합니다. 됐고, 저번에 말한 교사 추천서나 잘 받아와. 우리가 예뻐요? 응. 아, 나 무서운 거 진짜 싫은데. 2명씩 들어가는 거고 마지막 미션 장소에서 두 사람 이름을 적고 인증샷 찍어와. 그러면 주루카드 스탬프 찍어줄 거야. 무서운 시간들아.
게임을 시작하지. 최한석이다. 먼저 게시판에 보아라. 교무실에 있는 이민정 선생님 자리에서 도서실 열쇠를 챙기세요. 가자. 응? 좋아. 난장판이 되겠구만. 이거 아니야? 아, 이건가 보네. 아이고, 깜짝아. 내 다리 내놔. 아, 정우야, 놀랬잖아.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뭐야? 저거밖에 안 눌러? 오이씨! 도대체 몇 층이었지? 4층 아니야? 여기는 3층. 한 층 더 올라가야 돼. 퇴치하는 법을 찾으세요. 악령. 뭐야? 어? 찾았다. 저기 타로를 보러 가라는데? 가보자. 글씨 귀엽다. 음악실에 가서 피아노를 치라는 얘기인가? 이거 학교 그림은 뭐지? 아, 그건 글쎄요. 몰라. 일단 가보자. 근데 왜 비명이 안 들리지? 그러게. 너무 무서워서 기절한 거 아니야? 기절했네. 어? 학교종이 땡땡땡? 이거 칠 줄 알아? 당연하지. 저 예담아, 시끄러우니까 집중이 잘 안 되거든? 잠시만. 깜짝아. 뭐야?
개 쉽네. 머리 이쁘다. 하지마. 간다. 끝이야? 지훈아, 어디로 가면 돼? 아, 빨리 알려줘. 화장실. 지훈아, 잘 봐. 이렇게 해야 좀 더 실감이 나지. 자, 다시 해봐. 한글을 안 해. 수고해. 아, 나 형광물질 들어간 거 싫어하는데 무형광 엠보싱 휴지는 없어? 어, 그런 휴지는 없는데. 그 다른 조카잖아. 이거 빨간색으로 써도 되는 거야, 이름? 우리 사진 한 장 찍고 가자. 그래. 하나, 둘, 셋. 고생했어. 공포스쿨 졸업을 축하합니다. 자, 얘들아, 이거 개노잼이야. 나랑 같이 합천부 공연 보러 갈 사람? 다 오세요. 노잼이라고 소문났나 봐. 손님이 또 끊겼네. 대체 다들 어디 간 거야? 합천부 공연 본다고 다 강당 가더라. 아, 합천부한테 친 거야? 왜 자존심 상해, 씨. 그니까 우리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게 뭐야? 아까 내가 더 놀랬다고. 우리 반 귀신은 뭐 하는 거냐? 이럴 때라도 화끈하게 나서주던가. 아, 진짜. 언니 치료하라고? 알았어. 응, 가자. 뭐냐? 이거 어떻게 한 거냐?
아, 일단 올라가자. 왜 아무도 안 오지? 뭐야? 아까도 4층이었잖아. 안 무섭다며! 와, 야, 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 뭐냐? 별로 이상해. 이거? 뭐야? 무슨 일이야? 여기 이상해. 진짜 귀신 있는 것 같아. 아, 말도 안 돼서 좋겠어. 어? 야. 뭐야? 잠깐만. 야! 뭐야? 나도 도요 연습해야겠다. 저기 안에 진짜 귀신이 있어. 뭐? 야 잠깐만, 누가 없는 것 같은데? 어? 하루토 그리고 정우, 박정우. 얘들아 장난치지 마. 어? 이런 거 없었는데. 와. 정우야, 괜찮아? 루토야. 야, 정우야. 야, 정우야. 야. 아니, 무슨 일 생겼어요? 아저씨, 저기 안에 진짜 귀신 있어요. 정우야! 정우야, 박정우! 하루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귀신이 진짜 있었어. 루터, 넌 괜찮아? 많이 놀랬지? 응. 자, 자, 축제 다 끝났으니까 각자 기숙사로 들어가, 빨리. 얼른! 뒷정리는 선생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애들 좀 추스르고 들어가 있어. 네. 가자.
담임이야? 뭐래? 어디 풀어진 데는 없고 가벼운 뇌신탕이라는데 아직 말을 못한대. 충격이 커서 그렇다나. 암튼 그만하게 다행이야. 다행이라고? 지금 병원에 있는 게 너가 될 수도 있었어. 나 솔직히 이제 아무도 못 믿겠어. 지금 여기에도 있다는 거잖아. 정우를 그렇게 만든 놈이 누구냐 진짜. 누구냐고? 너야? 너야? 다 아니면 대체 누군데? 진정해! 그래서 여기 모이자고 한 거니까. 남은 우리 아홉 명 이제 여기서 아무도 못 빠져나가. 아, 난 아니야. 난 아니야. 이거 봐. 굵은 소금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귀신은 세상에 없어. 나도 아니야. 내가 귀신이면 어떻게 유튜브를 하겠어? 아무도 안 볼 텐데. 알겠지만 난 반장이야. 귀신이라면 애초에 불가능했겠지. 그럼 나도 아니지. 내가 귀신이면 어떻게 여자친구 사귀겠어? 근데 여기 김준규 여자친구 본 사람 있어? 그렇게 요란하게 사귀는데 이름도 하다못해 사진도 본 적이 없어. 애초에 여자친구라는 거 없었던 거 아니야? 사람이 저 연막 치려고? 뭐? 내가 본 적 있어. 준규 여친. 그럼 된 거지? 아, 요시 너 그리고 정우가 다칠 거 어떻게 알았어? 당분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어? 어떤 위험들이 너를 괴롭힐 거래. 헐, 그때 그 타로카드. 야, 이것도 다 네 계획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잖아. 그치? 그럼 정우한테 왜 그런 말 했어? 그야 타로에 그게 보였으니까. 누가 알아? 그것까지 다 계획이었을지.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 제발! 그렇게 알고 싶어? 어떻게 할까? 증명해줘? 설마 무당들이 귀신 쫓을 때 쓴다는 그... 맞아, 옷갑경. 기다려, 곧 알게 될 테니까. 넌 폭력적이라 생각 안 해? 넌 지금 이 마당에 귀신 걱정을 하는 거야? 그럼 귀신이 우리한테 한 대쓴? 그건 폭력적인 게 아니야? 맞아. 이게 다 그 귀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라고. 야 김도영, 이러고도 네가 반장 자격이 있어? 뭐? 친구끼리 의심하게 만드는 게 반장이 할 짓이냐고. 그럼 넌 우리 반을 위해 뭘 했는데? 지성 쪽밖에 모르는 짓. 뭐? 그만하자 오늘은. 피곤하다. 아까 왜 그랬어? 너도 본 적 없잖아, 내 여친. 믿으니까. 야, 고마우면
진짜 보여주긴 해. 알겠다. 루토야. 앉았어? 나 좀 나갔다 올게. 학교에서 봐. 왜? 저게 왜 걸렸지? 얘가 왜 이래? 꽃이 보이나? 왜 갑자기 식은땀이 나? 괜찮아, 정우야. 어? 엄마가 선생님 금방 데려올게. 미안해, 정우야. 날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어. 정말이야. 선생님! 환자분 괜찮으세요? 환자분, 어머니 이거 언제부터 그랬죠? 여기 벨트 좀 켜주세요. 환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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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예, 예, 어머니. 아유 저희 반은 그 뭐 그런 문제 없는 거 잘 아시잖아요. 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예 들어가세요. 예. 그 일단 뭐 그 학교에는 뭐 우연히 생긴 해프닝이고 뭐 정우는 사고였다고 둘러댔어. 원래 뭐 니네 나이 때 뭐 학교에 귀신 있다고 얘기 지들끼리 얘기 만들고 뭐 무서워 그래. 뭐 나도 그랬고. 그래서 난 뭐 귀신이 뭐 이런 얘기 됐고. 내가 진짜 궁금한 거는 박정우야. 네. 대영아. 박정우 계단에서 민 거 누구니? 야 설마 우리 반에 뭐 왕따 뭐 이런 거 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정황이 인마 지금 어? 딱 누가 봐도 그렇잖아. 정말 아니에요. 별일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 지금 얘기하기 싫다 이거지 지금? 응. 그래 나가봐라. 두 손 가득 채워진 기억들 난 모른 척 고개 들어봤다. 너도 친구들한테 가고 싶구나. 작은 한숨에 담겨진 그 말
애써 내뱉어 두귀를 막는 위에서 B와 C 만나는 점은 아, 루터 언제 오지? 얼른 앉아. 자. 박정우 저거는 어떻게 하다가. 자, 60페이지 1번. 루터, 자, 빨리 와. 빨리 빨리. 들킬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그러게. 그럼 A점에서 X좌표에 따라서 A라고 할 때 1과 100 사이를 만족시키는 2는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쟤는 이 밤에 어딜 가는 거야? 시간이면 신나겠어. 그냥 너가 귀신이지? 숨길 필요 없어. 안 죽게 됐으니까. 재혁아 외로웠겠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지키는 건 시간 문제야. 담임도 돌아왔으니까. 그 전에 네가 직접 말해. 널 믿어준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아, 뭐야? 왜 이렇게 놀래? 왜? 왜는 무슨? 어디 가냐? 야, 홍성준, 너 쟤 보여? 누구? 어디? 아, 뭐? 아, 진짜로 안 보여? 아무것도? 야, 하지 마. 무섭게 왜 그래? 우리 반 귀신이를 알아냈어. 네가 얘기할래? 아니면 내가 얘기할까? 하루토? 하루토라고? 갑자기 왜 하루토인데? 뭐 증거라도 있냐? 내가 직접 들었어. 그럼 그날 정우랑 둘이 학교에 남아있었던 이유가...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아니잖아, 루터야. 빨리 말해, 아니라고. 루터 학생, 담임 선생님이 찾으시네요.
어디 가? 너 어디 가? 언제까지 숨길 거야? 하루토! 비켜요. 이제 그만하자, 아들. 뭐야? 진짜 하루토 너야? 이제 그만하자, 아들. 뭐야? 진짜 하루토 너야? 맞아. 내가 귀신이야. 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준규야. 왜? 도대체 왜? 왜 너가 귀신인 건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씨. 네가 어떻게 여기 온 이유가 뭐야? 왜 하필 우리 반이냐고! 사실 난 10년 전에 이반 학생이었어.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했고 그 증세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학교에 있는 날보다 병원에 있는 날들이 더 많았어. 남들처럼 평범한 학교 생활 한 번 못 해본 게 죽어서도 한으로 남아서 교실을 못 떠나고 있었는데. 네, 이지야? 네? 네. 어? 안녕? 여기 사원 맞지? 너네 만난 거야. 앞으로는 절대 무섭게 안 할게. 그러니까 지금처럼 친구로 지내면 안 될까? 역겨워. 이제 와서 불쌍한 척 하지 마. 그런다고 네가 저지른 잘못이 없어져? 누워있는 박지호가 괜찮으시냐고.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야. 야, 그걸 좀 믿으라는 거야? 지금껏 반 전체를 속여놓고! 정원 학생, 그건 비켜요. 아저씨도 한 통속이잖아. 뭐야? 다들 왜 이러고 있어? 여기 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닙니다. 그럼 실례 많았습니다. 아, 예. 야, 얼른 자, 자리에 가서 앉아. 어? 집에 가야지.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이런 것뿐이네. 이렇게라도 우리 아들 많이 풀렸으면.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하루도 약간 조금 불쌍했어. 뭐? 아니 얼마나 한이 됐으면 그랬을까 싶더라고. 죽어서도 못 떠나고.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 그동안 우리가 감싸줄 때마다 뻔뻔하게 가만히 있었다는 거잖아. 난 그게 너무 괘씸해. 그런가? 하, 벌써 까먹었냐? 내 데모 이상한 거 장난쳐놓고 까마귀에 음악실, 중규 고민형 그리고 축제 때까지 보란 듯이 우리를 농락한 거야. 시아 씨랑 짜고. 그건 그러네. 아사히, 너 어떻게 생각해? 마다츄리츠. 야, 넌 꼭 중요한 순간에 그러더라. 뭐라는 거야? 아직은 중립이래. 와. 준규야. 루토는 말하지 마. 그래. 반장. 하루토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당장 내쫓아야지. 뭐 다른 수 있어? 아니 그냥 암튼 내가 귀신을 봤다는 게 아직도 안 믿겨. 무섭거나 징그러울 줄 알았는데 완전 그냥 사람 같잖아. 괜히 쓸데없는 입하지 마. 어쨌거나 귀신일 뿐이야. 일종의 지방령 같은데 없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너가 한번 찾아봐. 너 그런 거 박사잖아. 아, 그래야겠다. 들어갈 거야, 말 거야? 미안해. 처음에 너가 귀신으로 몰리게 만든 거. 적어도 사탄은 아닌가 보네. 진짜 안 들어가? 용기가 안 나네. 그냥 아빠 도와주려고요. 선생님. 그때 약속하신 교사 추천서가 곧 필요할 것 같아서요. 혹시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야. 그거는 네가 시끄러운 일을 안 만든다는 가정하에 한 얘기 아니었니? 네? 너 축제 때 그 난리를 피우고 임마 박정우까지 다쳤어. 아니 반장으로서 그 정도 일도 컨트롤 못하면서도 무슨 놈의 추천서냐? 나가라 바쁘니까. 이게 다 하루토 너 때문이야. 퇴마를 할 거예. 뭐라고? 하루톤 방령이 아니야. 크게 상관 있나? 어차피 산 사람도 아닌데 그딴 건 하루빨리 없애버리는 게 나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야 설마 반대라도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럼 넌 빠져. 나머지는 다 동의하는 거지?
내일 반에서 투표하기로 했어. 루토를 퇴마시킬 건지 아니면 받아줄 건지. 그 전에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그날 너 이렇게 만든 거 정말 하루토 짓이야? 다행이다. 그럼 나랑 지훈이가 루토 손을 들어줘도 될까? 하루토 테마에 찬성하는 사람. 그럼 반대하는 사람. 손 안 든 사람은 뭐야? 기권. 표수가 똑같은데? 어떡하지? 도대체 왜 반대라는 거야? 하루토가 우리한테 피해준 것도 없잖아. 없긴 왜 없어? 하루토 아니었으면 내가 진짜. 정우야! 진심이냐? 왜? 하루토가 나 다치겠잖아. 별건 나온 것 같네. 들어와.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유, 부럽네. 나 오랜만에 왔더니 처리할 게 한 트럭인데. 힘내세요. 화이팅! 아니, 놀리는 거야, 뭐야. 가요. 잠깐만요, 이 선생. 네? 그 저 사고 나던 날 그 3월 모의고사 성적표 누락됐다는 거예요. 아, 그때 바로 다시 확인해봤는데 누락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 없기는. 그 아무리 찾아봐도 하루토께 없는데. 하루토요? 하루토가 누구예요? 아, 우리 반 학... 네, 이리세요. 네. 저 최현석. 네. 자, 선생님! 예, 안 부르셨는데요? 응? 이름 뭔데? 하루토요. 준선을 모르겠었나? 아니에요. 네, 들어가요.
뭐야 이거? 하루토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아 그래, 걔도 하루토였지? 아 왜 걔 있잖아. 동민이 너 임마 내 학생이었을 때 우리 반. 아 기억 못하는구나. 하긴 학기 초에 두세 번 나온 게 다였으니까. 아, 아파갖고 학교 며칠 못 다니다가 죽었거든. 아니 그런 애가 있었어요? 저기 캐비넷에 국마음 찾아봐. 어디 생기부 있을걸? 똑바로 말해. 축제 날 박정우 다친 거, 반 애들이 귀신 봤다고 난리친 거, 그거 하루토랑 관련 있어? 너 뭐냐? 10년 전에 죽은 네가 여기 왜 있어! 선생님. 선생님? 입 닥쳐 새끼야. 나 다 기억났으니까. 네가 여기 왜 있는지, 어떻게 있는 건지 그것까지는 내가 알 바 아니고.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꺼져 이 새끼야. 선생님. 꺼지라고 새끼야! 꺼져 이 귀신 새끼야. 안 꺼져? 아, 야, 너네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냐고 이 새끼들아. 새끼들 진짜. 너네 잘 들어. 오늘부터 우리 반에 하루토라는 애는 없어. 너네도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냐고 이 새끼들아. 새끼들 진짜. 잘 들어. 오늘부터 우리 반에 저 하루토라는 애는 없어. 선생님 그치만. 김도영, 하루토 책상 빼놔. 그리고 하루토한테 말 걸거나 하루토 이름 말하는 사람 있으면 바로 나한테 보고해. 알겠어? 교사 지시 불행으로 징계 내릴 거니까. 하루토 일단 나가자. 야 윤재호! 그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야. 고3한테 징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 특히 너 같은 1등한테. 아드님 일 공론화 시키기 전에 스스로 그만두시라고요.
안 그러면 학교에서 망신 당하고 쫓겨나게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할까요? 준규야. 투명해지는 거야. 어. 무엇일까? 윤재혁? 네. 윤치욱? 네. 이정현? 네. 최현석? 네. 다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잘하고 있어. 네. 너도 안 보이지? 없어진 건가? 뭐가? 아니야. 오랜만에 보네? 열심히 해야지, 작업. 응? 왜? 뭐 이상한 소리 들어봤어? 응? 사라져 있는데? 사라져 있어? 덩그러니 나 혼자 여기 남겨져 있어. 뭐지?
오늘은 바로 매운 라면 먹방. Let's get it. 만족해? 뭘? 뭘 말하는지 알잖아. 이걸 아무래도 주인이 갖는 게 맞는 것 같다. 너네도 한때 친구였더라. 반장! 응. 같이 사진 찍자. 아, 나 셀카 어색한데. 아, 여기 봐, 여기 봐. 아. 치즈. 치즈. 들어가. 누구신데요? 그건 네가 알 거 없고 방해 되니까 얼른 들어가. 들어가시죠. 여기네. 뭐가요? 여기 깃든 거라고. 귀신의 여기. 잘 숨어 있었네, 그럼. 아니 이게 진짜 와.
깨뜨려야 지방량이 떨어져 나가지.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고생했다. 아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냐. 아이고 죄송으로 가. 아이 자기야 성곤자. 하루토는 잡기가 아니에요. 야 박종호, 너 미쳤어? 절 비켜 임마. 하루토는 우리 친구예요. 이렇게 보내서 안 된다고요. 김중규 너까지. 징계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까지 뜸보단 하루토가 더 중요하니까. 단체로 미쳤구나 너네. 어? 정신 차려 이 자식들아. 저딴 건 너네한테 해만 끼친다고 알아? 아니요. 사실 그 반대예요. 맞아요. 하루돈 우리를 챙겨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젠 저희가 지켜줄 거예요. 이거 뭐야? 하루돈 아니야? 하루돈. 하루돈? 하루토 미안해. 허락해주세요. 루토랑 같이 있을 수 있게. 졸업할 때까지만요. 부탁할게요. 여보세요? 네. 민주. 유성현. 최현석. 네. 그리고 하루토. 네. 그렇게 하루토는 다시 우리 일상으로 들어왔고. 안 돼. 이거 아니 누가 먹어야 된다니까. 먹어. 오케이. 내가 보고 갈게. 주지만 해. 에 애가. 그래. 뭐 어차피 다 넘길 거잖아. 어? 먹어도 돼. 가능? 어. 우리도. 귀신과 인간의 공생 방법을 나름 터득해 가고 있었다. 여러분 잠시만요. 야 하루토 나와. 야 이거 반응 대박 나겠는데? 야 예매. 야. 이거 맨날 10년째 나오는 문제야. 꼭 외워 알겠지? 꼭. 그리고 그 공생은 뜻밖의 이득을 주기도 했다. 아 이거 그리고 시간은 약속대로 흘러가 다 함께 졸업식을 올리게 되었고
찍자. 어. 사진 찍자, 사진. 야, 사진 찍자, 사진 찍어. 그렇게 하루토는 평생의 한을 풀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모두에게 잊지 못할 학창시절을 선물한 채. 나는 괜찮아 이런 말도 나는 괜찮다 그 어떤 주문도